네, 도영주 여러분, 네, 강마루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198차 빈민촌 도시락 나눔 현장에 와 있고요. 저희는 오늘 200개 믿음의 도둑자분들, 우리 또 사랑의 도시락님, 그리고 나동재 집사님, 그리고 박한솔 집사님 부부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랑, 그리고 김영도 집사님께서 어제 또 보내주셔서 지금 이번 주에 총 500개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믿음으로 다시 400개를 외상으로 믿음을 주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빈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직 나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냐 기름으로 서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사실은 그동안 빈민촌 도시락 나눔을 많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저희가 이번 주 지금 1000개를 목표로 하고 현재 상황 가운데 500개가 채워졌습니다. 채워져서 이제 믿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자분들 통해서 또한 앉지 못하는 믿음의 동자분들 통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요. 한 우리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질 때 초기에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제 두 번째 그동안 너무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여기가 굉장히 그 아주 많이 붙어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할 것 같아서 못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내려가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도영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부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큰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의 믿음이 산돌이 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나의 있는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고 내 뒤로 모는 사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빈민들에게 나눌 때에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우리가 나눈 선행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되도록 푹 드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믿음이 늑대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다 볼 받고 나가다 볼 받고 높은 자가 되고 난 야들이며 머리에 꼬리가 있지 않으며 손을 꼬리자도 빌리 아주며 손을 대는 것마다 모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이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한 사랑 보내주신 동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동자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김민재 박만호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